안녕하세요. 날씨온 윤현서입니다. 대기의 현상을 한 장의 지도로 표현한 일기도. 일기도의 변화를 통해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이번 생활기상정보에서는 일기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편서풍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기상현상은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환경에 따라 진행 방향이 약간씩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예보의 기본 법칙 아래 일기도 분석이 이뤄집니다. 일기도만 봐도 계절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봄철 일기도를 살펴볼까요? 봄에는 이동성 고기압이 동서로 놓여 있는 이른바 동서고압대형입니다. 여기에 가을철 일기도를 비교해보면 봄과 비슷한 형태인 이동성 고기압형입니다.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오른쪽에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장마가 끝난 한여름에 많이 볼 수 있는 기압 배치입니다. 겨울철 일기도는 등압선이 남북으로 조밀하게 서 있으면서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전형적인 서고동저형 기압 배치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마철 일기도를 볼까요?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장마전선. 쉽게 구별할 수 있겠죠? 일기도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일단 고기압과 저기압이 눈에 띄죠. 고기압은 주위보다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은 곳을 가리키는 건데요. 고기압권 안에서는 보통 하강기류가 있어 날씨가 맑습니다. 반대로 저기압은 주위보다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은 곳을 가리키는 건데요. 상승기류로 인해 구름이 생성돼 비나 눈이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기도상에서 같은 수치의 온도와 압력을 부드럽게 이어그린 것을 등온선이나 등압선이라고 하는데요. 등압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바람의 세기가 강해집니다. 일기도 기호에는 현재의 날씨와 구름의 양, 바람의 속도 등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기호는 저번 용어 해설편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온의 기상 용어 해설, 오늘은 일기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